예나예요. 오늘도 겟레디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바나드, 오늘은 제가 요즘에 알러지 때문에 완전 짝눈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짝눈된 기념으로 짝눈 커버 같이 해보면서 또 요즘 트렌드 담아서 제가 요즘 하는 메이크업 같이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같이 시작해볼까요? 저 근데 진짜 쌍꺼풀 완전 짝짝이 됐죠? 지금 일주일 넘게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여기가 약간 부어가지고 쌍꺼풀이 한 겹 더 생겼다 할까요? 아무리 봐도 새집증후군 때문인 것 같아. 기초는 아침에 약바르나 다 되어 있어가지고 얼굴에 먼지만 가볍게 닦아내주고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오늘 패드는 킴푸드의 파슬리 패드 이걸로. 오늘 쿠션은 클리오의 킬커버 메쉬글로 쿠션 리넨 컬러 요거 사용을 해줄게요. 요거 며칠 전에 처음 사용해봤는데 얘가 메쉬 타입 쿠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밀도라고 해야 되나? 제형이 되게 얇고 쌓이는 느낌의 제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올렸을 때 되게 촘촘하게 피부가 메꿔지는? 그래서 소량으로 얇게 차곡차곡 촘촘하게 쌓아주면은 피부가 되게 얇은데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고 되게 투명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쿠션은 기초를 너무 무겁지 않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기초를 좀 무겁게 해주면은 이렇게 바를 때 살짝 밀리는 듯한 느낌으로 발리거든요. 그래서 기초도 좀 얇게 해주고 차곡차곡 쌓아주는 느낌으로. 저 리넨 컬러가 피부에 좀 밝아진 것 같아요. 이제 진저를 사야 하나? 그리고 이런 쿠션 제형들 밀착력 있게 바를 때 이마에 좀 털이 많으신 분들은 이 털 사이사이에 이런 제형들이 엉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털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 따라 한번 이렇게 싹 쓸어줘요. 그다음에 이 관자놀이 있죠? 여기서 밀착시켜주시는 거예요. 관자놀이 살짝 도톰해도 괜찮거든요. 이마 부분을 얇게 펴바르고 여기서 남은 제형들 그리고 다시 이마 부분 꾹꾹꾹꾹꾹 밀착시켜주고 한 겹도 얇게 쌓아주면은 그 털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메워져가지고 이마 피부도 되게 맨질맨질 매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마에 털 많으신 분들, 잔털 많으신 분들은 요 방법 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 루나 컨실러 컨실팟 바닐라 컬러 사용해줄게요. 눈가랑 다크서클이랑 다 커버해줄게요. 다음 파우더는 바닐라 코펙트 요거 사용해줄게요. 눈썹이랑 미간 잘 무너지는 부분 위주로만. 작년 하반기부터 유행이 완전 글로우로 넘어왔잖아요. 예전에는 약간 뽀송뽀송하고 애기 궁둥이 같고 좀 뽀얀 느낌이었다면 요즘에는 좀 더 촉촉하고 투명해 보이고 자연스러워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최대한 유분이 많이 올라오는 부분, 최대한 예쁜 광은 살려서 나머지 부분에만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오늘 쉐딩도 투쿨포스쿨 윤곽을 잡아줄게요. 쉐딩할 때 눈썹까지 같이 이렇게 해줄게요. 눈썹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제가 요즘 그래서 눈썹을 되게 뭔가 칼같이 다듬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썹까지 같이 자연스럽게 좀 음영감이. 사바나드 제가 독립이 처음이잖아요. 다들 진짜 독립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너무 바빠요. 저는 이제 첫 독립이다 보니까 진짜 숟가락 젓가락부터 칫솔 치약 진짜 그런 모든 물품을 다 사야 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진짜 택배가 끊임없이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빨래는 뭐 이렇게 많은지. 제가 지금 방이 세 개인데 방 하나는 아예 짐 못 뜯은 거를 쌓아놔가지고 그 방은 아예 못 쓰고 있어요 지금. 제 예상에 그 방은 한 달은 더 있어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 남편이 투룸에 사는 것 같다고. 저는 연애를 오래 해서 그런가? 8년 넘게 연애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남편이라고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눈썹은 에뛰드 베어엣지 슬림 브로우 다크 브라운 요거 사용해줄게요. 요즘은 눈썹을 뭔가 모양을 너무 살려서 그런 것보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느낌으로. 그래서 쉐딩으로 1차로 채워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야 기본적으로 브로우에 틀이 좀 잡히거든요. 이게 내 원래 눈썹만 있으면 파데 바르고 하면 눈썹이 옅어지잖아요. 근데 쉐딩을 한번 칠해주고 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한 번 더 잡히기 때문에 눈썹 그릴 때 훨씬 수월하고 예쁘게 그려져요.
다음은 에뛰드의 플레이 컬러 아이즈 카리스마 웜탑. 요거 이번에 올리브영 갔다가 컬러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사온 팔레트거든요. 얘가 딱 노란기 빠진 부드러운 브라운 톤이에요. 그래서 데일리로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음영 넣기 좋은? 좀 아쉬운 게 가장 많이 제가 좀 좋아하는 컬러가 가장 작아요. 요거랑 요거. 가장 많이 쓸 것 같은데 좁아가지고 브러쉬를 넣기에 완전 빠듯한? 먼저 요 베이스 컬러로 음영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약간 채도 빠진 요 브라운 톤으로 한 번 더 안쪽에 음영감을 넣어줄게요. 짝눈이 좀 심하신 분들은 컬러톤을 전체적으로 좀 발라주는 게 좋아요. 이 음영감을 포인트로 넣게 되면 눈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베이스 음영을 넓게 넓게 넣어줘가지고 눈 영역이 전체적으로 좀 비슷해 보이게끔. 그 다음에 뷰러. 그리고 최대한 속눈썹을 좀 바짝 올려줘가지고 이 눈 라인이 도드라지지 않고 속눈썹이 좀 포인트가 되게끔 뷰를 좀 짱짱하게 찝어주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 팔레트에 조금 더 짙은 요 중간 톤의 브라운 톤으로 음영을 넣어줄 건데 내가 양쪽 중에 조금 더 좋아하는 눈에 맞춰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눈을 먼저 음영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요쪽 눈부터 넣어줄게요. 최대한 오늘은 라인이 도드라지지 않고 음영감 위주로만 들어가도록 눈매를 최대한 음영 섀도우로 좀 넓고 부드럽게 잡아줄 거예요. 이때 저처럼 만약에 쌍꺼풀이 조금 더 두꺼운 쪽이다 그러면 조금 더 짙게 넣어주시면 좋고요. 내가 조금 더 쌍꺼풀이 이쪽이 얇다 하면 옅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음영이 짙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쌍꺼풀이 더 짙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조금 더 진하게 음영을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언더에도 음영을 좀 짙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아래 밸런스만 좀 더 잘 맞아도 짝눈이 티가 많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아래 밸런스를 좀 맞춰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쪽에 올라가 있으면 이쪽을 조금 더 내려서 발라주고 이쪽에 내려가 있으면 이쪽을 조금 더 올려서 발라주고 최대한 언더 음영으로 양쪽 눈이 위치가 좀 비슷해 보이도록 부드럽게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가장 짙은 컬러 가장 안쪽으로 한 번 더. 저는 이쪽이 지금 쌍꺼풀이 훨씬 두껍기 때문에 좀 더 진하고 도톰하게 올려줄게요. 짙은 음영하니까 조금 더 비슷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음영감으로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최대한 라인보다는 음영으로 눈매를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쉬머한 아이보리 컬러로 눈썹 경계 이 부분이 또 너무 텁텁해 보이면 안 예쁘니까 여기 가볍게 한번 이렇게 쓸어줄게요. 그 다음 애교살은 이 컬러랑 이 컬러 섞어서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속눈썹 점막만 채워줄게요. 이때 포인트는 라인이 너무 눈 위쪽으로 도드러지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짝눈이 티가 더 나기 때문에 속눈썹 사이사이 정도만 채워주는 느낌으로. 그다음에 꼬리는 살짝 아래로 빼서 그려줄게요. 어떤 포인트인지 아시겠죠? 라인 모양이 절대 눈 위로 도드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속눈썹 사이사이만 메워줄게요. 그다음에 뷰러 한 번 더 바짝. 마스카라는 루나의 래쉬 익스트림 픽싱 카라 블랙 컬러. 마스카라 가볍게만 해준 다음에 제가 요즘 꽂힌 이 속눈썹. 속눈썹을 몇 가닥만 붙여줄게요. 가운데. 이렇게 해준 다음에 오늘 블러셔는 투쿨의 프로타주 펜슬 10호 클래식 휘그. 이걸로 먼저 1차적으로 넣어준 다음에 위에 한 번 더 올려줄게요. 얘가 약간 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또 은은하게 살짝씩 빛나서 예쁘거든요? 그쵸? 이 위에다가 요것도 이번에 같이 구매를 해봤어요. 에뛰드의 하트팝 블러셔 본투 비칙. 요거를 살짝 또 올려줄게요. 요거는 약간 차분한 누드톤 블러셔거든요? 얘를 바깥쪽에 살짝만 이렇게 넣어줄게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으로. 요렇게 마무리해줄게요. 예쁘다.
마지막으로 립은 뽀아레 루즈 글레르 뽀아레 405 모르티니 이 컬러를 사용해 줄 건데요. 나는 차분한 립을 좋아한다. 말린 장미톤, MFB톤을 좋아하는데 그 특유의 텁텁한 느낌이 싫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이거예요. 컬러 진짜 예쁘거든요. 이 뽀아레가 오뜨쿠티르 뷰티 브랜드인데 요즘에 되게 입소문 많이 타고 있길래 저도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컬러랑 제형이 진짜 예뻐요. 이 405 모르티니 컬러가 칙칙하게 말린 장미 말고 예쁜 장미 컬러, 되게 투명감이 느껴지는 예쁜 장미 컬러거든요. 제형이 손에 올려보면 이렇게 크리미하게 쫀쫀하게 녹아드는 젤 텍스처거든요. 입술에 올렸을 때 입술이 되게 편안하면서 쫙 붙어가지고 밀착력이 진짜 좋은, 약간 제형이 고급스럽게 예뻐요. 입술에 이렇게 딱 올려주면 내 혈색 싹 올려주는 컬러? 컬러 예쁘죠? 그리고 이게 제형이 녹아들듯이 싹 발리면서 쫀쫀하고 촉촉하거든요. 그래서 입술의 각질을 진짜 한 번에 싹 잠재워주는 느낌으로, 그리고 광택감이 막 엄청 오일리한 그런 광택감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은은한, 약간 유리알 같은 은은한 고급스러운 광택감이어가지고 진짜 촉촉해 보이고 맑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립이에요. 그래서 저 이거 지금 한 달 만에 벌써 이만큼 썼잖아요. 보이실까요? 진짜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은발을 크게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오버립되게 발라주거든요. 얘가 시럽 제형인데 컬러감이 선명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만 발라도 은은하게 이렇게 혈색 있게 연출해주기에도 좋고, 두 번 발랐을 때, 세 번 발랐을 때 또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두 번 발랐을 때도 한 번 더 이렇게 올려주면은 컬러감 싹 올라오는? 톡톡 발라줬을 때, 진하게 발라줬을 때. 그래서 장미 컬러인데도 봄에 사용하기에도 예뻐가지고 진짜 데일리로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는 컬러예요. 그리고 얘가 입술에 볼륨을 주는 효과도 있어가지고 입술 이렇게 올렸을 때 약간 입체적으로 멜팅되듯이 발리는 텍스처여가지고 오버립해서 이렇게 발라줬을 때 조금 더 도톰해 보이면서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립이에요. 근데 진짜 입술 컬러 심각하게 예쁘지 않아요? 진짜 예쁘죠? 이거 생얼에 발랐을 때도 진짜 예뻐요. 그리고 이번에 뽀아레에서 이렇게 5종 키트를 같이 보내주셔가지고 다른 컬러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 보내주셨는데 이게 제가 바른 405, 그리고 이게 508번 에빠니 컬러인데 얘가 오렌지기가 은은하게 살짝 가미된 맑은 레드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쪽에 발라줘도 예쁘더라고요. 이거 살짝만 이렇게 발라줘도 예뻐요. 이 조합도 추천. 약간 로즈톤보다 조금 더 맑고 혈색감 있는 컬러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 컬러 추천. 이렇게 발라도 예쁘죠? 저는 이렇게 머리까지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하고 외출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또 보고 싶은 영상, 궁금한 영상 있으실 때도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예쁜 나를 찾는 시간 예나였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